이제 URL도 많이 쓰이는데, 예, 요거를 한번 보세요. URL 있죠? 저희가 뭐 네이버.com 하는 거, HTTPS 네이버.com 이런 거. 이게 구성 요소예요. 각각의 명칭들이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이 표를 외우지 마시고 그냥 옆에 두고 보세요. 이건 어딨냐면 URL. 여기에 다 들어 있거든요. URL 가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문서에 있는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주 쓰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여기 위에가 기존 노드 방식, 밑에가 WG 방식이거든요. 이 주소에 대한 명칭을 두 가지 단체에서 다르게 부르는데, 위에는 노드에서 부르는 거, 밑에는 WG라는 단체에서 이 구성 요소를 일컫는 이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프로토콜이라는 거 들어봤죠? HTTP 프로토콜. 예, 그거 프로토콜이고, 여기 호스트. 호스트가 보통 주소, 네이버.com 이런 거 호스트라 그러고, 뒤에 슬래시부터 시작하는 거 패스네임이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르고, 또는 예, 쿼리 또는 서치 이름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뒤에 샵 뒤는 해시라고 부르고, 이게 방식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리진이라고도, 예, 프로토콜이랑 호스트 합쳐서 오리진이라고도 부르고. 이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옆에 놓고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서치 막 서치 파람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위에가 WG 방식이고 밑에가 기존 노드 방식이에요. WG 방식과 기존 노드 방식. 위에가 WG 방식과 기존 노드 방식. 아까 여기랑 각각 매칭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 다 자주 쓰이는데, 그러니까 조금 최신이고 세련된 방법은 WG 방식인데, 기존 방식도 쓰이기는 쓰여요. 기존 방식이 쓰이는 이유는 가끔씩 주소가 예를 들어 HTTPS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와주면 좋거든요. 네이버.com. 근데 가끔 가다가 주소가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잠시만 로그인 이렇게 있다 치면, 가끔 가다가 주소가 이렇게만 올 때가 있어요. 로그인 앞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인터넷 주소가 이렇게만 오는 경우에는 이게 WG 방식으로는 해석이 안 돼서 기존 모듈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WG랑 기존 모듈이 공존하는 이유가 이렇게 앞에 게 생략된 경우, 이렇게 가끔씩 주소를 앞에 거 생략해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존 모듈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서치 파람스. 서치 파람스라 해서 여기 서치 부분 있죠? 쿼리 스트링 부분. 쿼리 스트링 부분 이런 거 이게 문자열이거든요. 쿼리 스트링은 이 물음표 뒤에서부터가 이제 물음표부터 해서 시작하는 부분이 쿼리 스트링인데, 여기를 뭐 쿼리라고도 부르고 서치라고도 부르지만 여기에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이게 주소에다가 데이터를 담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예로 들었던 네이버.com이 있다. 그리고 뒤에 주소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뒤에 뭐 이상한 게 이런 게 딸려 있는 거. 이런 거 보통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많이 보거든요. 게시판 같은 거. 그럼 이게 주소 뒤에 페이지는 3번이고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게시글은 10개고 카테고리는 Node.js고 그리고 카테고리는 자바스크립트고 요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에 데이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쿼리 스트링은 데이터가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소에 데이터가 담겨 있는 부분. 근데 이게 문자열이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다루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객체로 바꿔주는 게 이제 서치 파람스. 그래서 이렇게 서치 파람스 가져와서 이렇게 써주시면 좀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서치 파람스. 그래서 요것도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보세요. 직접 한 번씩 쳐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설명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URL에 WG 방식이랑 기존 그 노드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근데 뭐둘다 쓰인다 그랬죠. 이게 서치 파람스도 마찬가지예요. WG 방식이 서치 파람스고 기존 노드는 쿼리 스트링. 쿼리 스트링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이제 똑같이 쿼리 스트링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서치 파람스가 좀더 기능이 많아서 편하긴 하는데, 간단한 걸 원하신다 하시면 쿼리 스트링 모듈로 쿼리 스트링을 이렇게 파싱 하시면 돼요. 파스. 그래서 URL을 분석하는 경우도 저희가 나중에 예제로 다뤄볼 거니까 그게 보시면 되고, 이 3강은 알아두셔야 될게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 근데 직접 안 쓰면 와닿지가 않아요. 언제 써야 되는지. 근데 나중에
저희가 실제 막 구강부터 실제 예제를 하는데 실제 예제하면서 쓰이면 예, 그때 아 이게 그래서 필요했구나 그때 와닿게 되실 거니까 지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예, 외울 필요 없습니다.